보이지요? 석전석주 홍상채! 벌써 뭐 제목이 부끄럽니다. 네. 스타 커플의 비밀이라는 공식. 그만큼 스타 커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네. 확보하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레스토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은 연예인들이 가게에 오시잖아요. 탑스타들이 아지트잖아요. 호스텔 그렇죠. 가게가. 그렇죠. 예. 제 가게 중에 한 군데가 좀 이렇게 약간 비밀스러워요. 그러니까 작은 가게인데 높은 곳에 세 개 층이 연달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연예인 동료들이 오면 제일 꼭대기에 자리를 이렇게 따로 마련해줘요. 단 둘이 와도. 그러니까 둘이 그냥 편하게 한 층을 쓰시는 거예요. 한 층을 다 비워주신다고요? 비워드려야죠, 당연히. 단독으로. 그게 소문이 나서 이제 시집장가 가신 분들도 있고. 아 거기서 연애를 하다가 네. 어떤 네.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뭐 아니 뭐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면 예. 제 사업 수완인데. 아. 결혼했잖아. 안 돼요. 결혼했는데 뭘? 했다가 헤어진 커플도 아, 있고요. 예. 예. 정말 시종에 관한 리얼한 토크 감사드립니다. 네, 노하우 중에 하나는 제 동료 연예인들의 비밀을 절대 아, 제가 철저하게 지켜주는 게 사실 그래야 연예인 동료들이 저한테 편히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신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커플 분들 있습니까? 얼마 시작하지 않은 커플이에요. 그 커플이 최근에 최근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왔었어요. 왔었는데 남자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여자분은 이제 막 빛을 발한 그런 분 두 분이었고 궁금해 궁금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 아 뭐 실명을 전혀 아니 왜냐면 그래도 예. 듣는 두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게 안 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걔네들 매상이 만만치 않거든. 그러면 저희 둘이 갈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시작을 얼마 안 했으니까 예. 조금 이렇게 서로가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이 여자분이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반응이 오길 기다렸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싸해질 거죠. 근데 이게 업주 주인으로서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게. 그럴 때는 말이죠. 일단 창문을 좀 열어요. 좀 춥게. 예. 그런 다음에 담요 하나를 하나만 줘요. 하나만 던져줘요. 예. 그러면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 있으면 담요를 이렇게 무릎 담요로니까 조금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담요 밑으로 손이 살살살살 이렇게 만져줘도 경험하거든요. 아, 근데 이 남자 연예인도 그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덮어야 되잖아요. 그냥 여자애만 계속 이렇게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극약 처방을 내렸죠. 일단 우리 할 말이 있다고 객 식구들을 제가 밑으로 불렀어요. 네. 잠깐만 나와라. 딱 나오면서 그 층 한 층을 다 불을 껐어요. 일부러. 일부러. 그런 다음에 초 하나만 딱 놓고 우리 15분 후에 올게. 정확하게 15분. 이렇게 제가 나갔어요. 애들 데리고. 그럼 우리 계단에서 막 이렇게 떨면서 아, 이제 어떻게 되겠다. 잘 되고 있을까? 아유, 정말. 시간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15분이 딱 간 거예요. 그래서 15분 됐다. 야, 문자 해봐. 그래서 지금 우리 올라가도 돼?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요. 5분이 지나 10분이 지나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오,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느낌에. 근데 어떻게 너무 춥잖아, 계단이. 그래서 이제 얼른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절대 문을 확 열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스킨십이 있었더라도 예. 밖에서 한 5분은 더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야야야 우리 들어가도 될까? 야야 들어가도 될까? 야야야 우리 너무 추워 들어가도 될까?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이랑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그 전하고는 너무 다르게 역시나 내 작전에 걸려든 거죠. 둘이가 이렇게 담요 하나를 딱 이렇게 무릎 담요 같이 하고 있으면서 빨간 게 여기까지만 내려와 있더라고요. 시간을 조금 들어서 그런지 그만 내려왔는데 아무튼 둘이가 갑자기 그다음부터 너무너무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있다우. 이야.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 많이 돼요.